여름을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화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획 전시부터 치맥 영화제까지 다양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다랗게 적힌 중국식 선정구호 앞에 수백 명의 인민들이 고통스럽게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은유적으로 비판한 조정태 화백의 작품입니다. 뒤에 있는 문구와는 다르게 굉장히 억압되어 있고 그것을 좀 이렇게 분출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광주시립미술관 중국북경창작센터에 파견된 지역작가 8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보고 느꼈던 그런 감동들을 화면에다가 이제 표현해 본 건데요. 각자의 어떤 생생한 작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통 화법으로 그린 달마 대사부터 팝아트로 표현해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부처 그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불교 그림들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끕니다. 부처님이 DJ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림 봤는데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문화예술축제도 광주 전남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금남로 일대에선 세계적인 마임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곡성 레저문화센터에선 낭만곡성 치맥영화제가 열립니다. KBC 이준호입니다.